중저준의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생한 것들과 원전 내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공구 및 필터, 기계 교체 부품 등으로 이렇게 발생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특수 제작한 철제 드럼에 압축 밀봉하여 원전 내 임시 저장고에 저장하게 됩니다. 임시 저장되어 관리 중인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인도 검사한 후 전용 크레인을 이용 운반 용기에 적재하고 이때부터 바코드를 통해 폐기물의 고유 번호, 발생 지점 및 시점, 종류, 중량, 기술 사항 등과 같은 폐기물의 본격적인 처분 이력 관리가 시작됩니다. 폐기물 운반 용기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 트럭에 실어 물량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물량장에 도착한 운반 용기는 운송 선박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 화물창에 선적되고 고정장치로 견고하게 고정됩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운반하는 운송 선박은 이중 선체, 방사선 차폐 구조 및 이중 엔진으로 설계 건조되어 각종 안전 설비를 갖추게 되며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성 폐기물은 특수하게 제작된 운반 용기에 담겨 운반되는 데다 운송 선박 또한 다중의 구조적 안전성을 우선으로 설계 제작되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유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또한 GPS를 이용한 폐기물의 추적 관리 및 사전에 안전성이 평가된 항로를 따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운항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합니다. 경주에 들어서게 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까이에는 월성원전 건설과 가동을 위한 항만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약간의 보강공사를 통해 2천에서 3천톤급의 선박도 접안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항만시설에 운송선박이 접안되면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운반용기는 운송선박에서 원격 조정되는 크레인을 이용해 하역되고 운반 차량의 상차, 육상 도로를 따라 인수검사 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운반 차량에서 하차된 운반 용기는 개방되어 인수검사 시설에서 엑스레이 및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방사성 농도,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정밀한 인수검사를 실시한 후 전용 크레인을 이용해 처분 용기에 적재합니다. 처분 용기는 다시 전용 크레인을 이용해 운반 차량에 적재한 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게 될 사일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일러에 도착한 처분 용기는 전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놓여집니다. 한 개의 사일로 처분 동굴에는 약 16,000여 드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앙제어실에서는 모든 작업을 원격 감시 및 지휘 감독을 하며 한치의 오차 없는 폐기물 처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저전의 방사성 폐기물이 처분고에 다 차게 되면 사일러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지하수 유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일러 하단의 연결부를 콘크리트로 봉쇄하고 방사성 핵종 흡착을 위해 동굴과 처분용기 사이의 빈 공간을 쇠석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일러 상단 연결부를 콘크리트로 차단하여 사일러를 폐쇄합니다. 처분된 폐기물은 1차 방벽인 폐기물 드럼과 10cm 두께의 처분 용기, 2차 방벽인 60cm 두께의 콘크리트 사일로의 인공 방벽, 3차 방벽인 화강암의 자연 안반에 의한 다중 방벽 구조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방패장 운영 기간은 물론 운영 종료 후에도 처분시설 주변에 환경 감시기를 설치하고 수시로 감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중저전의 방사성 폐기물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저전의 방사성 폐기물은 국가의 책임하에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될 것입니다.